우리 아들은 참 잘하는데 어째서 우리 남편은 저리 못 날까? 속 터져 죽겠어요, 이마 좀 엄마. 아들이 잘할수록 힘들어지는 단한 사람. 뭘 이거 한번 안 하고? 이거는 같이 해야 된다. 나는 언제 했다 나는 또좀 고개도 할또 도와주셔야 돼요. 나 많이 먹는 거니 뭐 팔에 힘도 빠지고. 어머니는 아들과 전을 부치고 아버지는 떡을 싸는 명절 풍경. 가족의 탄생 이후 처음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데요. 신참에 두부기 삐딱이도 나오고요. 작품이 나오네.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올해 떡국은 좀 골고루 익혀 먹긴 힘들어졌다는 거죠. 두께가 다 달라요. 나는 남해백의 길을 줄 몰랐는데. 정말. 우리 아들놈 때문에 좋은 세월은 다 갔어요. 오험나 빨래까지 넣었네요. 지금도 답답합니다. 이제 앞으로는 좀 우리 아들 하는 것처럼 좀 보고 좀 같이 배우고 좀 같이 재미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것만은 아들에게 꼭 배우라고 하는 것. 바로 아내를 위해 특별한 명절 요리를 준비하는 마음입니다.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통닭이거든요. 어머니한테 그 기술을 전수받았죠.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저희는 시켜 먹기보다는 만들어서 먹고 시켜 먹기가 또 와이프가 좋아하다 보니까 좀 자주 해주고 있어요. 배워볼까요? 명절에 유난히 외로워하는 아내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장모님의 비법을 전수받아 만드는 사랑의 마늘통닭. 먼저 배워봐야겠네.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. 우선 닭을 먹기 좋게 썰어서 기름기 떼내고 물로 잘 씻어준 다음 튀김가루를 입혀주는데요. 이때 튀김가루는 좀 아쉬운 듯 넣는 게 포인트랍니다. 너무 많이 하지 말고. 많이 넣으니까 텁텁하고 껍질이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너무 많으니까 이게 별로더라고요, 식감이. 이제 달고든 식용유에 닭을 넣고 튀깁니다. 시간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3분. 13분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. 15분도 튀겨봤는데요. 15분 튀기면 너무 바삭바삭해지고요. 닭이 맛있게 튀겨지는 동안 소스를 만들면 되는데요. 파프리카 양파 하나씩 썰고 마늘을 10쪽 정도 빻아줍니다. 냄비에 식용유 두르고 마늘 빻은 거에 고춧가루 한 숟갈, 식초, 토마토 케첩, 칠리 소스, 물, 설탕까지 한 국자씩 넣고 2분 정도 끓입니다. 입맛에 맞춰서 조금씩 변형시키면 되겠죠. 소스가 끓으면 맛간장을 한 숟갈 넣고 아까 준비해뒀던 파프리카, 양파 넣고 나서 약한 불에 2분 정도 더 둡니다. 이게 전분을 약간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하고 나면 다 거의 다 튀겨져 갈 텐데요. 통마늘은 이때 넣어줍니다. 1분 정도만 튀기면 거의 있거든요. 그래서 거의 치킨 다 익어갈 때 딱 잠깐 넣었다가 같이 꺼내면 돼요. 막 튀겨낸 닭과 통마늘은 바로 소스에 넣고 구석구석 빠짐없이 소스가 배이도록 버무려주면 어렵지가 않아요. 전 여기에 떡을 넣어보겠습니다. 아내를 위한 상차리는 남자의 마늘통닭 완성. 야, 이거 집에서 해볼 엄두를 못 냈는데. 아, 닭 손질만 받아서 가져오면 치킨 다 됐어요. 명절에 아내 외롭지 말라고 넉넉하게 차려낸 한상. 진짜 푸짐하네. 아내에게도 상차리는 남편의 요리가 더욱 특별하겠죠? 무슨 맛인데? 엄마, 엄마. 맛있는 날도요? 뭐 가족 생각이 살짝 나긴 하지만 또 우리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먹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.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맛있지요? 맛있다. 하지만 이 밥상이 왠지 불편한 한 사람. 약간 텐데 이 아들한테 배가 좀 나한테 좀 해줘서 일단. 솜씨가 이래 안 될 것 같다. 아들 어떻게 하면 되잖아. 그러면 한 5개월 기다려. 어, 나는 너무. 내가 30년 밥도 먹는데 앞으로 내가 좀 할게. 아유. 아무래도 5개월은 너무 긴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. 형님. 아, 예. 요거 적어주셔야 되는데. 이거요? 네. 5시간, 아니 50분이면 63년 평생 요리 한 번도 안 해보신 아버지 같은 분들도